여러분이 이제 다 배웠다시피, 참, 우리의 유전자는 결국 뜻에 반하고, 그 뜻은 결국은, 누가 지배를 해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지배를 당합니다.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뇌파가 변하고, 뇌파가 변하면 결국 생체 전자파가 변하고, 결국 유전자는 그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되든지, 또는 변질된 유전자도 회복이 되든지,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는 병에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은 참 성경을 참잘 모르는 결과로 나온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성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도, 악령은 선택을 안 해도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근데 악령은 사랑이 아니에요. 악령은 나를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돼요? 떼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가르쳐 놓고, 이제 악령은 나를 강제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시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험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했군요. 다른 기회에 보면 시험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보면, 시모나, 시모나, 이건 베드로의 애칭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뭐예요? 청구했다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시험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있다. 이상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은 알아요. 알지만은 사단은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상구에게 뭐를 주셔서 믿게 합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이상구가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이상구는 나를 믿는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자기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볼 때는 자기가 방해를 하면 충분히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그거를 허락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냐 그래요. 그거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 자신은 아시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천사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은 알지만은 다른 우주에 있는 천사 같은 존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번 휘둘러 버리면 베드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의 자신감을 탁 가지고 이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야 됐다 나는 이러면 낚였구나. 제가 볼 때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시험 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야 감동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구나. 그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말뿐인 줄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배워보니까 유전자를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뭐예요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믿겠다. 아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셨을 때 이분이 딱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잘라야 돼. 잘라가지고 다시 본래 상태로, 하나님 안 믿는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도, 자,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이제 하나님이 좋아졌다. 그럼 사단이 꼭 한두 번, 청구합니다. 청구해서, 하나님, 좋다 해도, 병이 조금 나빠지니까 뭐예요? 결국 포기하더라. 결국, 항암 치료 받으러 가더라. 그러면 이제 사단은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높은데, 어떤 사람이 사단이 가장 괴롭히려고 할까? 자, 여기 베드로는 누구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사단은 고생시켜서, 야 이거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면, 하나님 믿어봐도 이러네. 그러고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받은 그 힘든 그 고통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때 고통을 받으면서,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러구나. 그걸 제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절대로 그 고통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 이혼했죠. 애들이 마약하죠. 이런 거죠. 근데 주위에서 그런 거요. 야, 이상구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애들이 마약하고, 엉망진창이네.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 믿냐?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뭐예요? 잘 편안하게 애들도 공부 잘하고 잘 살더니 하나님 믿고 나니까 뭐 애들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은 노력. 그래서 사단은 청구합니다. 아시겠죠? 청구하면 예수님은 허락하셔야 돼요.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해 놓고서는 그 사단이 괴롭힐 때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정말 선지자라는 말도 다 듣고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선지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언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선지자들이 맨날 얻어 터집니다.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고생 제일 직사게 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 산헤드린 그 최고 종교 지도 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위원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편안하게 잘 살았죠.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을 깨닫고부터는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보호 안 하냐? 사단은 그렇게 바울을 고생시키면 바울이 뭐예요? 포기할 줄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바울을 도와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세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으면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는 그 바울. 선지자들은 다 여러분 타살당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사형당하고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거짓의 세상에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으로 위험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하면 아주 가만 놔두고 더 잘 되게도 해줘.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무리, 좁은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다, 적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뭐예요? 넓은 길로
인도할 때는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다 따라서 그래서 장님이 장님들을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다 같이 빠진다. 부디 그러지 마라. 부디 눈을 떠라. 진리를 발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암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안 착하신 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만 좀 안 착하는 것 같아요. 죽을라카나! 그렇죠? 왜? 이 암 환자들의 성격적 특징이 그래요.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고, 절대 남한테 뭐예요? 피해주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남한테 피해 입히는 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을, 책임을 맡았으면 뭐예요? 이게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성의 있게 해내야 되고,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제 우리가 조건적이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직장에 댕겨도, 흐지부지 뭐 책임도 완수하지 않고 뭐 적당히 해치우면 결국 그게 누구에게 돌아와, 다. 다 내 책임이야, 또. 내가 또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가 완벽하게 무조건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착하지만, 스트레스도 받아. 그래서, 걸려야 될 놈들이 안 받고, 안 걸리고, 안 걸려야 될 사람들이 걸리는 이 참으로 모순되는 세상에. 아시겠죠? 제가 저 뒤에 우리 회장님 이렇게 볼 때 참 착하게 생겼어. 그렇죠? 근데 이 안 착한 사람들하고 권모 술수꾼들하고 사업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고생시켜가지고, 에이, 하나님 믿어보아도 뭐 별 볼 일 없네, 뭐, 암만 걸리네, 뭐. 이런 유치한 차원을 극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더 깊은 영적 차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단이 어떤 사람을 청구할 때, 즉 베드로를 청구할 때, 그 청구를 허락하시는 때는 언제 허락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때 청구합니다. 허락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렇게 사단의 청구를 받아서 암 걸리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해도 얘는 나는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것을 꼭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기도하고. 하나님, 223기 2부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꼭 한 분 한 분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분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셔서 속삭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느 방향으로 선택해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